안녕하세요. 양길승입니다. 상지대 건학 65주년과 통합원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랜 기간 상지대학교의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이 대학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모습을 지켜봤던 저로서는 상지대가 새롭게 도약하며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과거 상지대가 힘들었던 시기 여러 차례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를 하면서 상지대 구성원들의 대학 민주화를 위한 열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열정을 대학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는 향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4차 혁명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향후 미래 사회는 그 모습을 예견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지대학이 이 변화의 시기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길 기대합니다. 대학 민주화를 완성해 가면서 교육 혁신과 사회협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여 발전하는 상지대학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지대학교의 건학 65주년과 통합원년을 축하드리며 제 다음 주자로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님과 박진도 국민총행복전도사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